11월 어,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 어떻게 감사할까? 시편 136편에 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어, 회중도 하고 앞에 있는 농도가는 내위인인도자하고 어, 이렇게 이제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면 어,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감사를 할때 어~ 감사하라고 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절에서 이십육 절까지 이렇게 해서 앞에서 낭독하고 그다음에 화답 후렴으로 그러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인자하심이로다 이걸 스물여섯 번 하는 거예요 그 스물여섯 번 정도 하게 되면 이제 중독이 되겠죠 예 중독이 돼가지고 예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뭐를 감사할까라고 할때그 우리의 감사는 뭐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또 내가 뭔가를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래 인해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하면 그냥 감사가 딱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기만 하더라도 기분 좋은 사람 있죠. 기분 좋은 사람. 그리고 뭐 너무나 이렇게 성품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통하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탁월하시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서 비교할 신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주들 중에서 비교할 주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비교할 데가 없고 여러 우상들 중에서도 비교할 것이 없는 그야말로 어, 정말 뛰어나신 하나님 근데 선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생각만 하고 하나님 얼굴만 보더라도 좋은 분이네 특이하고 탁월하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작품. 그거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 창조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하고 하늘하고를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바다하고 육지하고를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광명체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과 바다에 생물들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육지에 동식물들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최고의 걸 작품인 뭐라고요? 사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서. 보시기에 심이도 좋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 손안에 있으면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 이걸 생각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심이, 하나님은 영원하심이. 하나님께 온직 감사 찬송으로 우리가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생각해라. 그러면 감사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 이 천지 마음으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하나님 감사하다. 오늘 단풍이 별로 안 좋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온이 갑자기 좀 많이 떨어져야지 이제 색이 이쁘게 들고 낙엽이 지는데 뭐 추워지는 것 같더니 막 더워져가지고 온난 해가지고 막 난리 난동을 부렸잖아요. 오늘 또 갑자기 춥더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추니까 또 굉장히 추운 것 같아. 단풍 들기 전에 좀추웠어야 되는데 안 추워가지고는 단풍들이 맛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노란색, 빨간색 할 필요가 있냐? 적당히 일 낙엽 떨어지면 되지.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야, 네가 왜 노란 단풍 없고 빨간 단풍 없냐 그러는데 그건 우리 사정이지. 뭐 낙엽은 그냥 낙엽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빨갛게, 파랗게 할 이유가 없는 게 노랗게. 우리는 그걸 보면서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온 세상을 다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지으셨다. 그걸 생각해 볼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네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네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그것만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하면 애굽에서 노예생활하고 있거든요. 노예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특이하고 기이하신 분이라 정말 손가락으로 이 우주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서 멸류관을 씌웠도다 거기서 다 만족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노예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희망사항은 뭐냐면 자유. 노예사료로 잡혀있으니까 언젠가 자유할까. 지금 애굽땅은 이방인의 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적합구리 흐르는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에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거지. 바로왕이 꽉 잡고 안 놔주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바로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해방, 자유 이렇게 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딱애굽을 떠나서 왔더니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건널까? 라고 하는데 바로왕이 변심해서 이제 병거부들을 거느리고 추격해서 잡으러 오죠. 그때 이제 어,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호개바다를 육지처럼 건네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물기둥에 딱서 있는데 그게 육지가 됐습니다 육지가 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물기둥 사이를 지나가는 것도 기적이요 그래서 거기 지나가려 그러면 그냥 100미터로 딱 10초 만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반나절 한나절 가야 되거든요 걸어서 저기까지 그리 만약에 물이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죠 그거 아주 겁나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딱 갔다고. 그런데 이제 바로왕의 군대가 어, 거기 이제 막 뛰어들었는데 물이 합쳐져 가지고 다 수장돼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해바다에 바로왕의 군대는 수장돼 가지고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쪽에 바다 건너 육지로 이제 나가서 가나안 땅 가는 이제 길을 쓰게 된 거죠. 그게 뭔가 뭐 홍해를 건너간 도하, 홍해를 건너간 사건. 그래서 홍해는 이렇게 물 가운데 빠졌다가 죽지 않고 살아난 사건. 다시 말하면 물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사건.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세례라고 세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뭐 단풍도 주시고 물고기도 주시고 또 높은 하늘도 주시고 뭐 겨울에 눈이 오니까 또뭐또 뭐 눈구경도 가고 보면 꽃이 피니까 꽃구경도 가고 참이 세상에 사는 게 좋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했는데. 노예살이 하는 사람에게는 해방이 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방시켜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하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일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이 절, 삼 절, 사절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1 5 절까지 오게 됐는데 하나님 그분은 선하시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은 너무나 고맙고 귀하신 거다. 너무나 우리가 감사할 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한 해방시키고 구원시키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감사가 뭡니까? 감사가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약간 도레미 파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붙는 사람들의 숫자도 달라지죠. 처음에는 그냥 어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했는데 어, 백성들의 이제 그 화답도 더 커지죠. 이제 두번세번 번 하다 보면 눈감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찬양은 노래인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제 몰입되죠. 몰입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로다.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께 감사하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해 가지고 이제 그 감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막 이제 그 감사가 이제 막 터져 나오는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절에 가서 다시 보니까 애굽의 장자를 지인에게 감사하라.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바로 왕이 그냥 쉽게 항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노예인데 노예는 노동력이잖아요. 노동력이면은 국가 발전에 엄청나게 써먹을 수 있어요. 남자들은 좀 의심스러우니까 다 죽여라. 그 대신에 여자는 다 노예로 노동시켜서 일하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걸 놔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놔주라 그러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다. 해가지고 이제 나일강의 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개구리들이 와서, 그다음에 이가 와서, 파리가 와서, 그다음에 악질, 그다음에 독종, 오박, 메뚜기, 흑암 이런 재앙들이 하나둘, 세데 대서 막열 가지가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항복을 안 해요. 예, 항복하는 척했다가는 꼭스머리 돌아갑니다. 에이 안 돼, 너희들은 못 가, 너희들은 노예야, 아까 워못 보내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장자 재앙이 임하죠 그래서 바로왕의 장자도 죽었고.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었어. 집집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애굽이 초상집이 된 거잖아요. 만약에 장자를 찾는 데도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라억으로다 죽을 거 아니에요. 어, 본보기로 장자를 다 죽였으니까 집집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제 할수 없는 거죠. 인제는 진짜 항복합니다 나가세요. 해가지고 이제 나왔던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장자를 쳤어 애굽의 장자를 치니까 바로가 이제 할수 없다. 해서 너희들 가라 이렇게 했는데 11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을 굴복시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잡아뺐죠. 빼 가지고 사자 입에서 이 건져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어, 이렇게 끌어낸 거죠. 그래서 어, 노예 해방인 거야. 노예 해방되면은 해방된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 예, 우리나라 어, 일제 36년 그 어떤 고통을 받다가 팔로 해방됐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슬퍼요? 감사해요. 감사한 일이지. 뭐 오늘 갑자기 해방이 왔으니까 감사죠. 자, 12절에 보니까 강한 손과 표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에 감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과 팔 이건 일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하는 게 얼마나 강한지 그냥 그 바로 왕도 항복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이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더라 이렇게 찬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를 쳐서 자유 해방을 주게 된 거는 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할때 이게 이제 근거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는 건데요. 출애굽기 22장의 어, 23절. 여러 해 후에 에고방은 죽었고 바로왕이 이제 죽었는데요. 모세의 라이벌인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러니까 노예살이는 갈수록 노예살이가 심해집니다. 착취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만큼 하라는데 나중에 일더 많이 시키고요. 나중에는 남자로 죽이고요. 그 다음에 막 재료도 안 주고 일 시키고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막 견딜 수가 없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어일 때문에 죽겠다고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서 애고에 있는 백성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안 찾죠. 뭐 하나님이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적당히 노예살이해서 먹고 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너무 혹독하니까 하나님께 좀재발좀 좀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기억했다는 얘기는요. 까먹은 것을 기억한 게 아니라 그 언약한 것을 이제는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어, 이제 때가 됐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 그럼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대오로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한 게 뭐냐면 약속이 떠나라. 그리하면은 약속이 있는데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에 붙어서안 넘어 가네. 딱지가 붙었나 안 넘어 가. 보게 될지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룬다. 이름을 창대케 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이게 400년 전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모세 시대 때막 번성했는데 불행하게도 그저 그 노예로서 또 학대를 받고 고통스러우니까 막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잖아요.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됐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약속대로 이행하게 해가지고 이제 바로를 이제 쳐서 굴복시키고 빼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거지 몰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중에 선한 백성들, 탁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자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애굽에 잡혀가지고 사탄에게 종노로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막 이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안 됐네. 이제 끄집어내서 내, 내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네 하는 구원하시는 거. 이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독립이고 이스라엘의 해방의 역사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난 어, 이제 이 이제 홍해 바다잖아요.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얘기 감사하라. 홍해 바다에 섰는데 바로 왕이 다시 마음 변심해 가고 잡으러 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축 자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이제 홍해 바다가 육지와 같이 갈라졌어요. 그 백성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죠. 기적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된 게 기적이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는데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건너가는 게 기적이죠. 그 구원받은 거는 첫 번째 기적이라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건두 번째 기적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홍해 바다에 가로막혀서 홍해 바다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다시 잡혀서 애국으로 돌아가면 꽝이지. 근데 이제 이 구원이 확실한 거지. 애가 태어나면은 출생해서 고맙잖아요. 그러면 백일 날 그냥 지나가게 심심하니까 뭐예요? 백일 잔치죠. 야, 네가 태어났는데 앞으로 왔잖아요. 백일 동안 만약에 뒤로 갔으면 어떻게 돼? 유아사망? 그런데 또일년 지나니까 돌된 거야. 그러면 또군양 지나가니까 또 심심하잖아. 이게 또 뭐예요? 모여라 뭐 먹자. 돌잔치 하잖아요. 왜 병나고 죽는 애들 많아. 근데 네가 신기하게도 잘 살아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고마워. 이렇게 하는 거지.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했는데. 한 번만 구원하고 그냥 편개친 게 아니라 홍해바다 빠져죽든지 잡혀가든지 난 몰라라 그게 아니라 그런 건 진짜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은 뭐냐면 이게 저 백일도 지나고 돌도 지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홍해바다 건너갔기 때문에 애국으로 돌아가진는아해 광야에서 어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애국 근처에서는 이제 완전 해방된 거죠.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 구원이 아니라 두 번째 구원. 우리가 첫 번째 은혜를 받게 되잖아. 근데 첫 번째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게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세례 받도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세례 받도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도저히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정말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런 구원의 그 실제적인 경험의 역사 확실한 역사.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언급되려 나온 겁니다. 나오라 그러니까는 보따리에서서 나왔거든요. 근데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는 심각했어요. 그 바다를 지나가면서 근데 그거를 체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바다에서도 건져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일이 없다 애굽은 안녕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로 통과하고 계신 얘기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 물기둥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게 오전에 시작하면 적어도 막 정오 넘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시속 4km라고 하면은 4km로 가는데 1시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홍해바다 질퍽질퍽가는 바다를 뻘이잖아요. 그걸 딛고 가는 거 아닙니까? 가다 보니까 저기까지 가다 보니까 몇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2 0 0만이나 되니까요. 출발해서 끝나는 데 보면 뭐 이게 하루 종일 가잖아. 근데 신기하게도 물이 서 있잖아. 그런 거 봤어요? 물이 물이 물기둥이 돼가지고 그걸 서 있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지나가기 전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산한 능력을 본 거지. 그냥 아차 순간에 그냥 물기둥이 쏟아지게 되면 바다 속에 빠 죽는 겁니다. 그런데 막숨 쉬면서 갔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더한 번만 더한 걸음 한 걸음 했는데 홍해 바다를 싹건너가야된 거죠. 얼마나 큰 기적이지 몰라. 그걸 체험했단 말이오. 에 15절에 바로 와 그의 군대를 홍해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왕의 군대도 달려들지요. 어, 제네들이 지금 바다를 건너가네. 우리가 병거부대를 끌고 왔으니까 속도를 높여서 이 바다 추격하게 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사정없이 물기둥이 쏟아지잖아요. 원래 바다. 원래 바다 되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왕의 군대는 수장됐죠. 그거를 이제 저쪽에 바다 건너가서 본 거예요. 야, 우리는 신기하게 건너왔는데 바로왕의 군대는 다 바다에 빠져 죽었네. 흔적도 사라졌네. 와, 하나님 정말 신기하네. 이런 걸 지금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죠.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 바다에서 다시 한번 건져내고 그래서 다시는 이제 애굽의 종살이하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선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된것 이거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인데 우리의첫 번째 구원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 2이절에 영접하는 자고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영접해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구원 믿기만 하면이라 했는데 믿는 것이 뭐냐 할때 십자가의 복음인데 십자가의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위하심이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우리의 의롭다함의 근거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죄를 싹 없애고 그 다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구원 선물로 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날 사랑하나 왜날 사랑하나 왜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했나 왜날 사랑하나 우리 11월 우리가 추수 감사들 그러면은 여기 뭐 우리 로베에다가 많이 갖다 놨는데 이게 보이는 것인데요. 어 이거는 감사의 제일 마지막에 보이는 하나의 그 먹는 거 이런 겁니다. 이거 추수 감사절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라 그러면 무조건 그냥 커피 한잔 받고 빵 하나 받고 아이스크림 받고 초콜릿 받고 쌀 받고 그 다음에 뭐 갖다 놓은 거뭐 있어요? 호박 호박도 받고 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너무 고맙고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이 너무나 특이하고 귀하고 크고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잡혀서 노예살이하고 있을 때 그거를 풀어가지고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해방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어떻게 발버둥도된게 아니죠 독립운동한 게 아닙니다 독립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냥 장자를 쳐서 굴복시킨 다음에 홍해바다 따로 오니까 다 수장시켜버리고 홍해바다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양식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식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추수 그런데 나는 내가 벼를 심었어 보리를 심었어 심은 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예수 믿게 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써놨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살아있는 산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죽었던 자들을 살린 거야. 아멘. 살아있는 사람한테 살았다 그러면은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뭘 감사냐 그래요. 근데 빠져서 죽은 사람을 살려놓게 되면은 이게 웬일인가 그러죠. 살린 거그때 그때 우리를 살릴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의 권세자반자를 따랐으니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영이라. 그래서 세상의 풍조대로 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마귀사단 귀신들의 쫄개노릇하고 거기 에 포로로 잡혀서 시키는대로 했던 거 귀신이 시키는대로 하고 이 세상의 풍조가 시키는대로 하고. 거기에 그냥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서로 가고 앉으러 가면 앉고, 앉고 일어서면 일어서고 완전히 마귀 쫄깃노릇하는 포로된 이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해방시킨 거거든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야. 진노를 받아 마땅한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마귀 종로릇하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죽은자가 맞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 해방, 새 생명 주셨는가 하면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인해서 죽은자, 진노의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큰 사랑인데 이큰 사랑을 얼마 큰지 몰라.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기록해도 쓸수 없는 사랑. 사랑의 등급이 여러 가지죠 그런데 진노의 자식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하면 보통 사랑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큰 사랑, 그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를 살리시듯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살렸다 예수님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살려냈다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이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공짜고 덤으로 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큰 사랑으로 인해서 선물을 받았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된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거저 주시는 선물 그걸 받은 거예요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는 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선물을 뱉어내면 선물은 내게 안 돼. 하나님께 서 선물 주신다니까 고마워요라고 믿음으로, 그 믿음 그 받아들이는 그 믿음만 있으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이제 그 애굽에 종살이하는 종살이하던 그 노예살이하던 데서 해방됐던 백성들이 받은 구원이고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죄 가운데 죽어있는데 진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믿기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해 주신 그런 선물을 받은 거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추수에서 먹고 살고 감사하고라고 한 얘기는 아니 창조되지 않은 인간도 아닌데 먹고 살게 뭐가 있어요 돌맹이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창조됐다 하더라도 완전히 진노의 자식이고 마귀에게 끌려댕기는 노예살이하고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귀들의 종로를 사기 위해서 밥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났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다시 살려내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한 것은 믿음으로 그냥 영접해서 수납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엄청난 큰 선물을 주셨으니 나의 구원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니까 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하는 건데 수준이 그러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는데 네 먹고 사는 것까지 주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 십자가 안에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밥 먹더라도 진짜 고맙고 감사하는 겁니다. 가을에 좋은 것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구원 안 받은 마귀의 종들이 먹으면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이로 어떤 생명 찾고 광명으로도 내나 같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이로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여기 감 달린 거좀 봐봐 아, 단풍 좀 달린 거 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감사와 고그 깊이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근데 죽을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실의 계절에 열매도 주시고, 또 단풍도 한번 보고, 높은 가을 하늘도 한번 보고, 또 한해를 살아가라 하니, 그 은혜의 그 깊이와 그 감격은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정말 죽을 자가 살아나서 보는 세상에서 그 열매를 받는 것은 더 크고, 또 깊은 본질적인 그런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알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알수 없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해가지고 창고를 짓고 이제 곡식들을 농사해가지고 쌓아놓고 처음에 이제 거두는 게 이제 맥주잖아요. 맥주들, 보리, 그다음 밀,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추수해가지고 농사 끝내고 나서 추수 감사들, 수상들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농사에서 이렇게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내기까지 시작이 애굽에서 구원이에요. 애굽의 구원인 거예요. 바로왕한테서 해방 못됐으면 여기 가나안에 와서 농사하고 자기가 창고에 들여놓을 일이 없어요. 만약에 구원받는다고 나왔는데 홍해바다에서 오도가도 못해가지고 빠져 죽었거나 다시 잡혀갔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거 구경도 못해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누리는 삶이 있게 되는 건데 우리에게 근본적인 구원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11월 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잖아요. 이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이제 홍해를 건넌 건데요.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요. 그야말로 이렇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빠져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예요? 애굽 시근 다 죽고 이제 이제는 그 우상숭배하고 육신적으로 살던 것은 죽고 건전해가지고 너 살려줄 테면 새 사람 될래?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홍해바다로 나온 거죠 세례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인 때를 벗어버리고 그야말로 이제 새 사람이 되는 애굽에서 건져낼 때는 그냥 엉겨계에 나왔거든요. 근데 홍해바다에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제 진짜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세례의 사건.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상당히 많아요. 네? 태중에 있다가 이게 출생하지 못하는 사산되는 애들이 있죠. 뭐, 애가 생기긴 생겼습니다. 근데 잘못되면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태중에서 죽어버리잖아요. 그 나와 가지고는 백일도 못 살고 돌도 못 살고 죽는 애들도 많잖아. 그 다음에 옛날에는 장가도 못 가면은 이게 상투도 못 틀잖아요. 그러고 가는 게 어른도 못돼 보고 죽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진짜 인생을 살라고 그러면 이제는 세례 받아서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 왔는데 등록했다 범복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등록했다 범복한 사람 많아요. 카드 이만큼 쌓였어요뭐 세례. 주세요라고 할 때는 자기가 왔지. 세례 받고서 나 몰라 라는 거예요. 세례 안 받은 것도못 해. 그저 만해.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도저히 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이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 정착을 해 가지고 진짜 교인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례 교인으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잖아요. 집사의 직도 맡기고, 권세의 직도 맡긴단 말이요. 에 그게 바로 홍해바다 건너가는 세례의 사건인 거예요. 은혜 충만한 사건인 거예요.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는 그런 경험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구원이, 머릿속의 구원이 아니라 내삶이 구원인 겁니다. 그러면 그럼 내가 구원받으냐고 하면 말로는 예해해요 근데 돌아서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 시켜 가지고 은혜를 부어 주시니까 정말 예수 있냐니까 그러니까 예수 진짜 있다고 진짜 예수 믿냐면 나 진짜 예수 믿는다고 너는 그러면은 옛날 사람 어디냐고 옛날 사람 죽었다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그 성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덧입는 이런 경험이 완전하는 않지만 그러나 덧입어서 이 사람은 도대체 세상에 갖다 놓면 세상에 섞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 역사 구원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온립해지게 되는 역사. 뻘벗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역사가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데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평생을 교회를 섬기면서 또 십자가도 메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전개가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 했거든요. 성령 받기 전 형편없어요. 도망가고 막 엎어지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어, 정말 증인이 되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하려라고 하니까 베드로도 그냥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더 느끼게 되는 이런 역사들 이런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다 얘기죠.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있느냐를 할때나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어떻게 할수 없는. 정말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섞이려 섞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은혜를 맛보면서 홍해바다를 건너갔다 나는 다시는 애국으로 안 돌아간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 그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귀하고도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서 본질적으로 어, 네가 어떤 사람이냐 할때 나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나는 홍해바들 한번 건너간 사람이에요. 내가 좀실수할수 있고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뿌리째 뽑혀가지고 다시 엎어지거나 교회를 등재거나 세상으로 가거나 하는 일은 없는. 정말 구원이 내 안에서 기둥같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경험적인 역사, 그런 경험적인 은혜의 회심하는 역사 이런 역사를 경험했다면 진짜 교인이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계선이 경계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애굽에 있으면 노예고요, 사탄의 종이고 멸망의 자식이에요. 근데 애국을 떠나오면 해방된 거예요. 근데 해방됐는데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홍해 바다를 못 건너가게 되면 이 사람도 불투명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 님 옆에 뭘 감사할까를 할때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성령을 주신다 했는데 나는 정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고 성령 안에서 내성품이 변화되면서 성령 안에서 내가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하고는 똑같지 않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뭔가 그 세례 받는 성령으로 나를 정말로 이렇게 겉으로 물로만 세례 주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을 세례 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미 내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탁에 앉았을 때 이렇게 많은 열매를 주시고 내가 이만큼 살수 있는 모든 생활도 주시는 것 맞아요 마지막에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 근데 가난한 땅에 가는 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역사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감사하면서 광야 길에 얼마나 거칠고 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주저앉거나 실종되지 아니하고 구세계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난에 들어가서 마침내 이제 그 농사에서 거두어들이는 그 열매를 정말 이렇게 풍족하게 누리게 되는 마지막까지를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그 마지막 정말 그런 감사가 있기까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둥으로 삼고 우리의 이 기초로 삼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 보세요. 내 연봉이 안 올라갔잖아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은 좀더 많이 정말 손실이 났습니다라고 할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나는 애굽을 떠나서 구원받아서 지금 씩씩하게 살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올해는 농사가 좀잘될 수도 있고 조금 작년보다 못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단풍은 미워하지 마세요 단풍이 무슨 죄가 있어요? 뭐 단풍이 우리한테 빚졌어요? 왜 노랗게 되라 빨갛게 되라 간섭이야 내하나 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마지막 상에 올라오는 열매들은요. 근본이 있으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거.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우상들에게 시달리고 악하고 막 이렇게 흉측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그런 데서 벗어난 것만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너무나 감사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감사가 우리의 일상으로 넘어오는 그런 풍성한 감사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송하는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해방되어서 홍해바다를 건너갔던 이 놀라운 역사들을 근본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도 감사하고 성령받아 감사하고 우리가 가는 길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식탁에 올라온 모든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맛보는 열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감사가 근본이 튼튼한 그런 감사가 될수 있기를 원하고 또그 위에 우리의 감사를 가득 담아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11월달에 더 많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